예술학교까지 찾아주신 여러분들 정말 환영합니다. 겨울을 갖도록 캠프를 열고 여러분들을 초빙해서 여러분들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오늘 예술학고 스윗댄스 학과의 교수로 있는 박재민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춤으로 직업을 선택하면은 힘들다는 걸 알면서 왜 춤을 추고 싶어요? 여러분들한테 뭐 나중에 뭐로 살고 싶어? 라고 물어보지 어떻게 살고 싶더라고 물어보지 않아요. 우리가 먹는 게 아니라 우리 부모님이 되시는 거예요. 생일날 나를 이 세상에 낳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셨던 부모님의 한마디로 사회적 인식이 아직 스트릿댄서들한테 개방이 되어 있지 않다는 걸 느꼈을 때 굉장히 속상했어요. 스트릿댄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사실은 힘든 춤이지만 또 반면에 굉장히 재밌는 춤입니다. 아시겠지만은 정해진 게 없어요. 스트릿댄스라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춤을 이제 막 시작하는 어린 친구들한테 꼭 하고 싶은 얘기는 한 가지 춤을 추지 마세요. 한 가지 춤을 추지 말고 힙합하는 친구들은 락킹도 배우고 락킹하는 친구들은 팝핑도 배우고 팝핑하는 친구들은 비보이도 배우고 스트릿댄스는 프리스타일 말 그대로 열려있는 오픈소스의 창작을 하는 춤입니다. 전세계 어느 춤을 봐도 프리스타일과 배틀이 존재하는 춤은 스트릿댄스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넓은 시야를 가지고 다양한 춤들을 내가 끌어안으면서 정말 누구도 추지 못하는 나만의 춤을 출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거 스트릿댄서의 능력 1호 1번 모든 프로댄서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능력 다치지 말기. 아시겠죠? 건강하게 오래오래 동안 춤출 수 있으면 좋겠고요. 캠프에 입수했던 친구들이 몇 년 뒤에는 제가 사회를 보는 대회에서 또 인사를 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힘내시고요. 수고하셨고요. 또 봅시다. 페이스.